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 드디어 빠졌습니다. 아마도 올해 들어서 처음 지게차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날짜 보시면 아시지만 올겨울 첫 추위죠. 영하 7도 정도 내려갔던 날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보드블로 한 파레트를 먼저 날라주고 컨테이너를 두 개를 하우스 안으로 넣어줄 건데, 지금 살짝 얼음이 얼었거든요. 정말 계속 영상의 날씨였어요. 11월 29일까지 영상이었다가 11월 30일 날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처음 얼음이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날 이제 이분들은 땅이 충분히 얼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게차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새로 복토를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지게차가 빠지게 생겼죠. 지금 이제 제가 회전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 앞부분에 보면은 차가 올라가다 막 빠진 흔적도 있고 못 올라간 흔적이죠. 저기 보면 뼈대만 있는 하우스 있죠? 저곳에다가 작은 컨테이너 두 개를 집어넣을 건데, 지금 여기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추위가 한 열흘 정도 돼야지 땅이 속까지 깊숙이 얼어야지만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때 생각은 불안불안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게차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뭐 보도블록 벌써 한 파레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게차 요금 벌써 시작됐죠? 아무리 동네고 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은 지게차 요금을 받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드블럭을 이곳에 내려놓고, 자 보시면은 저 앞에 쪽으로 지게차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요. 근데 이곳은 이제 예전에 그 단단한 땅이었어요. 원래는 단단한 땅이었는데 뭐 원상복구 때문인지 흙을 좀 복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일단은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지게차가 저곳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갖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게차 빠져서 작업이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저쪽 뒤쪽에는 거의 흙을 메꾸지 않아갖고 지게차가 밟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보니까 뭐 어떻게 좀 예전 땅 고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 지형에 이분들이 더 잘 아실 테죠.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서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안 빠질 것이다 하면서. 그리고 원래 이곳에 이제 지게차가 하나 있었어요. 자가용 지게차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은 그 지게차를 이용해서 빼나오든지, 아니면 또 집게차가 있었거든요. 집게차의 유압을 이용해서 지게차를 빼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안심 하는 상황이 있긴 있었거든요. 다 빠져나올 구멍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작업 그 동선을 살펴보니까 뭐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가기도 뭐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뭐 빠지면 뭐 책임져 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컨테이너를 들러 들어갑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컨테이너가 나중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먼저 넣어줘야 되거든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 경우 이건 이제 정석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고 제작한 거잖아요. 밑에를 이제 하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딜 뜨면 되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게차 같은 경우 컨테이너처럼 지게발 구멍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이제 그 구멍이 따로 없잖아요.
어디를 떠야 되는지 꼭 내려서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를 떠서 돌려서 놓고 저 안에 거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컨테이너 들었을 때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면은 저 실린더 손잡이가 지게차에 걸려서 파손이 될수 있거든요. 항상 문을 잠그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저거 파손돼 봤자 돈만 원이면 고치긴 하지만 그래도 파손이 안 되는 게 좋겠죠. 자, 돌려서 놓고 다음 컨테이너 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야 될 땅이 지형이 이제 살짝 얼었어요. 제가 봤을 때 살짝 얼었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겉에만 살짝 얼은 상태거든요. 그 지표만 조금 벗어나면은 그냥 그 전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진흙탕이죠. 겉에만 살짝 얼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것이 조금 단단하다고 할지라도 지게차가 마구 회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것보다 단단한 땅도 마구 회전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져버리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정도 확률이면 작업을 안 해야 돼요. 이거 지게차가 제 판단이 정확한 거죠. 이거 지게차 작업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하라니까 그냥 합니다. 뭐 빠지면은 뭐 지게차를 불러주든지 포크레인을 불러주든지 어떻게든지 빼주겠죠, 뭐. 자, 일단 제가 또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해보는 중이에요. 과연 밟아도 되는 땅인가. 근데 뭐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90% 정도 저는 안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제가 안 하고 갔는데 다른 지게차를 불러서 와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일자리를 잃는 거죠. 거래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제 고집만 세울 순 없습니다. 자, 일단 후진을 해서 들어가야 저걸 뜰수 있을 것 같은데 회전을 되도록 안 하고 후진을 하는데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저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지게차가 회전을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빈 차로 회전하다가는 지게차가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왼쪽으로 지게차가 더 들어가야지만 돼요. 지금 벌써 빠지고 있습니다. 땅이. 아,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무작정 안할 수도 없고 지금 땅이 아주 심란하죠. 땅만 봐도 이게 끝까지 안 되면 좋은데 제가 안 하고 가서 다른 차가 와서 하고 가면은 저는 개망신이죠. 왜 다른 건 되는데 너는 안 되냐 하면은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면서 이제 요거는 컨테이너죠. 지게팔 구멍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걸 떠서 넓게 회전을 한 다음에 아까 그 하우스 뼈대 있는 데까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본 상태예요. 일단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후진으로 나와서 방향을 틀면서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이렇게 봐도 벌써 땅이 지금 조그만 화면으로 보이는 땅을 보시면은 굉장히 심란하죠. 이렇게 현재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요 회전하는데도 무조건 뒤로 막 들어가면은 뒤쪽이 또 빠지겠더라고요. 정말 조금씩 회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데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땅이 엄청 스펀지예요. 아, 이런 데서 정말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강추위가 열흘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저 땅속 깊숙인 곳까지 단단하게 얼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안 보이는데도 신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보면서 제가 이제 될 것인 안될 것인가 가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될것 같고, 이럴 때는 그냥 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빠지면은 완전 개고생이죠. 자, 이제 하우스 쪽으로 집어넣는데, 이 높이가 거의 또 많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해주시는 분이 저와 보이는 곳에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 뒤쪽에도 지금 신호를 해주시고 계셔갖고,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해주는 분을 이쪽으로 불러서 지금 신호를 받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이 하우스에 닿는 겁니다. 하우스에 닿아요. 결국에는 이제 왼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땅에서 작업할 때는 여러 번 작업하면 지게가 빠져요. 한 번에 무조건 끝낸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호하시는 분도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력이 있고 정확히 신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저만의 외로운 투쟁이죠. 약간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하우스의 가운데 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 땅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직진으로 똑바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땅이 푹 빠지는 땅이 아닌 이상은 지게차가 안 빠지고 그대로 놓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높이를 또 마음대로 높이 들수 있으면 제가 앞을 보면서 갈수 있고, 또저 컨테이너가 땅에 안 끌리면서 가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쪽은 땅에 끌리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높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벌써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컨테이너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게차는 지금 빠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안 빠졌을 때 그냥 여기다 놓고 나와 버렸어야 돼요. 나오고 다음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에까지 밀어 넣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죠. 아, 제가 요즘 미련퉁이죠. 그냥 여기서 놓고 나와 버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 오른쪽이 무슨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른쪽 바퀴 쪽이 푹 빠져버렸어요. 제 마스트 아랫부분하고 또 지게차 오른쪽 하부분이 완전히 땅에 닿아버렸습니다. 오른쪽 앞바퀴 쪽에 무슨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서 보니까 그쪽에 배관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상수도 배관 같은 건데, 그게 지나가면서, 그거 지나가기 위해 땅을 팠을 거 아닙니까? 땅을 파고 대매우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곳은 무조건 빠지죠?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빨리 제가 지게차를 한번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지게차가 들어오면은 조금 단단한 땅에서 먼 곳에서 유압으로 당겨버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해주는 지게차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거 잘 못하시는 분이 오면은 그 지게차마저 빠져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선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지게차 경력이 되시는 분이 오셔야지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지게차가 전진으로 들어갔는데 우측으로 푹 우측 앞바퀴가 빠지면서 지금 앞 컨테이너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기울다 보니까 왼쪽은 높이 올라갔고 오른쪽은 땅에 닿아 있는 상태예요. 거의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하우스에 지금 닿아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하우스에 닿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평이 안 맞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게차가 발을 뺄 때도 이 물건을 내려놓게 되면은, 이 콘테이너를 내려놓게 되면은 한쪽은 땅에 닿고 한쪽은 안 닿잖아요.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당길 때그 힘이 굉장합니다. 땅에 닿아 있으면은.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물건을 들고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현재 깝깝한 상황이 이 물건을 들 수가 없죠. 위쪽에 하우스에 걸려있기 때문에 물건도 들지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내려놓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려놓고 발을 빼려면은 왼쪽에 뭔가서 고여줘야 되겠죠. 혼자서 이리저리 해보는데 어림도 없고, 1차로 이제 이곳에 있는 화물차가 있어요. 타이탄 3.5톤 차가 있는데, 3.5톤 화물차로 한번 땡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지게차를 일단 부르든지, 굴삭기, 최소한 공투 정도 되는 건 와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일단 화물차를 해보자고 하네요. 아, 물론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화물차를 사용해서 해봤는데 어림도 없고, 이제 굴삭기가 하나 왔습니다. 왔는데 미니 굴삭기예요. 얀마에서 나오는 미니 굴삭기. 굴삭기 무게가 약 3.5톤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일단은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셔도, 지게차는 거의 8톤에다가 이 콘테이너까지 들었으면은 9톤, 또 이제 지면에 그 지게발이 닿아 있으면은 약 10톤 이상의 무게로 땡겨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게차가 왔을 경우 같은 4.5톤이라도 유압 틸트로다 이렇게 땡겨주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무게인데, 이제 그 미니 굴삭기는 그 실린더 굉장히 가늘죠? 무리하게 작업하다가는 그 실린더 터져버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땡겨봤는데 꼼짝도 안 하죠. 한 20분 정도 굴삭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한 2cm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뭐 뒤쪽을 이리 밀어보고 저리 밀어보고 해봤는데, 제 지게차 뒤에 도색만 다 깨지고 다 까져버리고 아주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아주 저는 피눈물 납니다. 아무리 제가 지게차 뒤쪽 그 웨이트 부분이 막 쓰는 거라 할지라도 막그 도색이 터져나가는데, 아, 정말 피눈물 나죠?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다안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밀었죠. 마지막 시도입니다. 앞으로 밀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밀고 그 빠졌던 부분에 흙을 채워넣는 거죠. 지금 현재 흙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흙을 채워야지만 어느 정도 수평이 맞으면서 저 물건을 제가 놓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제가 삽을 들고 흙을 채우고, 한쪽 굴삭기로 흙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시도였어요. 이제 포기하고 지금 굴삭기로 흙을 채워놓고 있는데, 이거 안 됐으면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지게차도 지금 다 작업들이 나가 있어갖고 근처에 도와주러 올수 있는 지게차도 없을 뿐더러 지금 땅이 완전히 개판이 돼갖고 지금은 지게차가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답은 공투.
굴삭기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동네 굴삭기가 지금 또 다른 곳에 나가 있습니다. 정말 일이 커졌죠. 이제 마지막 지토에서 지게차를 앞으로 밀고, 미는 건 돼요. 조금만 밀어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밀고, 거기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그 빠졌던 부분에 흙을 채우고 뒤로 당겨낼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시도가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요거를 살짝 내려놓고 뒤에서 이제 굴삭기가 저를 당겨줄 겁니다. 자, 이제 구사리로 지게차 굴삭기를 연결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 이런 곳에서 빠지게 되면은 제 지게차를 빼주러 온 다른 장비까지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워낙 안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게 이제 제가 끝까지 고집을 하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빠져버립니다. 다행히 정말 마지막 시도에서 빠져버리면은 정말 박수치고 싶은 상황이죠. 저렇게 여기서 이제 굴삭기와 체결된 그 구사를 풀고 저 이제 자력으로 여기서는 빠져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자, 한번 후진을 해볼까요? 저 뒤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게차는 뭐 승용차나 화물차처럼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은 빠지는 겁니다. 안 움직여요.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더 굴삭기에 구사리를 달고 조금 더 단단한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땅을 보시면 아시지만 무시무시하죠? 정말 겉에만 정말 살얼음처럼 얼었는데 저보고 이제 막 들어가라고 또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지만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죠. 이게 복토라는 땅이기 때문에 뭐 다져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토라고 해서는 그 롤라라든가 또는 뭐 굴삭기로 다져놓은 것도 아니고 수평만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11월 달 치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 땅이 어떻겠습니까? 수분을 잔뜩 먹어갖고 위에만 살짝 얼어버린 그런 땅이잖아요. 이거 정말 들어가선 안 될 땅이죠. 이런 데는 회전도 안 되고 전후진도 안 돼요. 무조건 빠졌다 하면은 땅도 무르고 또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지게차에게 정말 굉장히 불리한 땅이죠. 아예 여기는 발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꼭 이 빠지는 걸 보여줘야지만 더 이상 뒷말이 안 나오죠. 이렇게 개고생하고 한 거의 한 시간 정도 고생하고 지게차 요금 뭐 정말 이 동네다 보니까 너무 야박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한 시간 요금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제 이런 게 이 영업용 지게차의 아픔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픔. 자, 아까 이거 옮겨놓은 것도 다시 또 제자리에 원위치 시켜놔야지 제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땅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겨울철에 정말 강추위 속에 열흘 정도 단단히 얼은 다음에 들어가세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11월 말일날 아주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절대 이런 땅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100% 빠집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